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을 약군, 벌의 문제, 서력이 부족한 벌통에, 다른 벌통에서 벌을 소문 앞에 털어줘가지고 세력을 보충하는 방법에 관한 영상인데요. 우선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무한군으로 한달 이상 방치를 한게 아니고요. 제가 계속 내감을 하면서 무한군이라는 걸 몰랐어요. 일벌들이 낳은 알이라는 걸 모르고 한달 이상 지나다가 한 보름 전이 정도쯤에 이제 산란 일번 처리를 하고 이 알을 낳는 일벌들 다 처리를 하고 다른 정상적인 산란 봉군에서 봉충 소비 한 장을 넣어주었고요. 그 봉충 소비에 왕대가 한 15개, 약 20개 가까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맨 처음 왕대가 씌워진, 봉개가 씌워진 왕대가 오늘 터지는 날이에요. 어제 내감을 했을 때 나는 왕대가 두 개가 터졌다고 어제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그게 왕대가 터진 게 아니고 어제 봉개를 씌우는 중이었어요. 그럼 참 이상합니다. 내가 어제 봤을 때 이상해서 이 핀셋들을 가지고 봉개 끝을 살짝 제껴봤거든요. 일벌이 머리를 끝까지 쳐봤고 나는 소방을 청소하는 거라고 내가 어제 영상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지금 생각하면은 일벌이 알이나 애벌레한테 먹이를 주는 젖을 주는 동작이에요. 그렇다면은 아직 애벌레가 크지도 않은데 왜 봉개를 씌우며? 그 다음에 왕대가 지금 터질 날짜란 말이에요. 터지게 생겼는데 먼저 봉개를 씌운 왕대는 터지게 생겼는데 왜 이제 또 왕대를 만드냐고요?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일벌들이 이게 무한군으로 너무 오래되었던 봉군이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왕대를 만들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만든다. 이건 내가 관찰한 결과가 그겁니다. 그래서 어제 올린 영상에서는 왕대 두 개가 터졌지만 여왕을 못 찾았다고 했지만 오늘 정정을 합니다. 그게 왕대가 터진 게 아니고 어제 마지막으로 봉개를 씌우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이제 한 3일? 그 정도 전에, 13, 4일 전에, 한 2주 전에 넣어준 봉충소비고, 변성 왕대가 지금 무진장 많이 달렸고, 처음에 왕대가, 잠깐만요, 이거는 왕대가 터진 것 같은데, 여기? 여긴 왕대가 완전히 터졌잖아요. 이거 분명히 터졌잖아요. 그런데 아까 봤을 때 여왕이 없더라고요. 지금 왕대가 안 터진 게, 그러니까 한 20개 중에서 한두 개 터졌다고 해도 도로 한 20개예요. 안 터진 왕대가. 요즘 날이 덥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내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왕을 못 찾았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내검을 한다 하고 지금 영상을 만들면서 보니까 왕대가 터졌네요. 빨리 이거 저 영상 빨리 만들고 다시 내검을 해야 되겠네요. 왜 내검을 하냐? 왕대가 터졌고 여왕이 나왔다면은 지금 안 터진 왕대가 한 10개 이상, 15개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소비를 빼내가지고 다시 분봉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왕대가 지금 여기 뭐 엄청 많아요, 왕대. 여기 지금 내가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는 거 전부 왕대라고요. 여자는 삼성 갤럭시 진2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내가 개떡 같은 스마트폰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삼성 갤럭시 노트5입니다. 노트5는 이게 한 10년도 넘었을 거요. 그런데도 5G로 접속이 돼요. 그런데 갤럭시 진2는 2년 전에 나온 스마트폰인데 5G 접속이 안 되고 2.4GHz로 접속이 되니까 무진장 느려요. 이거는 지금 갤럭시 노트5로 촬영하는 거고요. 노트5는 이게 저 울트라 HD 4K도 촬영이 된다고요. 지금은 1920에 1080 촬영하는 거고요. 일단 요 산란일벌 처리한 봉구는 어쨌든 간에 요게 내감할 당시에는 여왕도 못 찾았고 봉개가 안 터진 걸로 확인을 하고 오후에 다시 내감하려고 도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고 자 오늘 영상의 중점이 이겁니다. 여기는 제1양봉장이고요. 이게 얼마 전에 제2양봉장에서 이것도 내 영상을 만들어 올렸어요. 두달 동안에 소비가 겨우 2매에서 늘어나지는 않고 두 달이 됐는데 그것도 두 장이 아니에요. 다른 정상적인 산란봉군에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봉충소비를 하나 넣어주고 한 10장 정도를 넣어주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정상적인 산란봉군도 벌이 빨리빨리 안 늘어나고 두달 동안에 여왕이 봉판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소비 두 개에 벌 세력도 쥐꼬리만큼 있는데 자연왕대도 만들어 놓고 변성왕대도 만들어 놓고 여왕은 배를 홀쭉하게 해서 후루룩 날아가는 걸 내가 손으로 잡아서 잡는 장면, 잡아서 또 날아간 걸또 잡아서 다시 벌통 안에 집어넣는 장면도 이전에 내가 영상을 만들어 올렸고요. 그리고 그때 그 벌통에서 이거 제2양봉장입니다. 자연왕대하고 변성왕대가 달린 그 소비를 빼내서 강제분봉시켜서 이 가리장으로 소비 딱한장 가지고 여기다 분봉을 시켜서 여기 갖다 놓은 봉군인데 벌도 하여튼 뭐 죽었는지 어쨌는지 벌 세력도 한 절반으로 줄었어요. 벌도 몇 마리 안 되고 여기 왕대 아직 안 터졌잖아요. 왕대가 지금 익었는데 안 터졌어요. 지금 거의 터지게 생겼는데. 그리고 변성왕대도 있고 이 왕대가 터져야 되는데 왕대가 안 터졌어요. 이게 왕대는 오늘날 중으로 터지게 생겼고 문제는 이제 벌 세력이 너무 적잖아요. 점유는 충분해요. 저는 모든 벌통에 자동사양, 자동급수를 하지만 이 벌통은 그렇게 급하게 분봉을 하는 바람에 그냥 벌통에 집어넣고 일단 임시로 여기에 소문급수기를 설치를 해줬고요. 이 벌은 세력을 보충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계산군에서 벌을 털어주려고 요거를 착륙판의 왼쪽으로 옮기고 여기를 착륙판 하나 더 대서 넓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벌이 서로도 밑으로 추락하지 않고 이 벌통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착륙판 두 개를, 이게 이제 벌통이 바닥에 있으면은 좋은데, 한 50cm에서 한 70cm 정도 되는 높이에 있다고요. 여기다 이렇게 발판을 해놓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가 조금 촬영이 덜 됐지만, 자, 요 계상에서 지금 이건 뭐볼 것도 없고 계상에 이제 소비가 10개가 있어요. 여기 다 10개씩 다 들어있다고요. 어제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10개씩 들어있는 그것도 점일이 꽉찬 소비를 내가 한 3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아서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이 계상을 다 옮겨오고 다 어제 대검을 했습니다. 자, 지금 소비가 안 빠져요. 10장씩 집어넣으니까 안 빠지는 거를 소비 집게로 꽉 물고 그 다음에 내검이 하는 내검 도구가 있어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걸 제껴서 소비를 지금 빼는 겁니다. 강제로 안 빠지는 소비를 까딱까딱해서 소비를 하나 빼가지고 여기는 벌이 이렇게 많이 안 붙어있지만 두 번째 소비는 여기도 벌이 꽤 붙어있네요. 자, 지금 후년도 않고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보통 후년 않고 망도 안 쓰고 그냥 맨 반바지 반팔에 그냥 하기 때문에 맨손에 막한 내검 할 때마다 많이 쏘여요. 자, 지금 벌들이 이렇게 털어주면은 졸졸졸졸졸졸 소문하고 들어간다니까요. 야, 이거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소비를 털어주는 거예요. 소비 두 개를 빼서 털어줬어요. 여기다가 그냥 털어주는 겁니다. 날라서 원래 벌통으로 갈로만 가고 이거 보세요. 졸졸졸졸졸졸 막 물결치듯이 들어갑니다. 참 신기합니다. 막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저쪽으로 이게 소문을 내가 아니 활짝 열어버렸어요. 그냥 다 들어가라고. 이게 이제 이 소비를 여기다 집어넣어줘서 합봉을 하면 문제가 된다고요. 합봉을 하면 원래 벌통하고 싸우고 수펄도 막 들어가네요. 합봉을 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소문 앞에다 벌을 털어주면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냥 들어가요. 이게 지금 저 급수기를 약간 올려서 이쪽 소문을 벌려주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쪽을 열어줬으니까 소문을 그냥 활짝 열었어요. 활짝 열어버리고 양쪽으로 맘대로 들어가라. 지금 야, 지금 벌 털어가지고 두 번째 보여드리는 겁니다. 벌 들어가는 거 보세요. 막 들어가잖아요. 자기 집 들어가듯이 막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이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문 앞에다 벌을 털어주면은 이 벌들이 뭐 날라가는 거몇 마리 날라가지만 그냥 다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뭐 작년부터 양봉을 새로 시작해서 올해 2년 차니까 아직 초보 양봉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을 하니까 저보다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가리짱이고 소비는 하나밖에 없고 원래 저는 항상 이두 장씩 빼서 분봉을 시키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번에는 문제가 있고 사정상
다리장으로 분봉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을 털어줬더니, 아, 이게 들어가는 거 봐요. 그냥 막, 벌벌벌벌벌, 막 들어가잖아요. 우르르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문 앞에다 벌을 털어주면 싸우지도 않고 참 희한합니다, 벌들이. 합동을 시키면 난리가 나요. 여기 죽은 벌들 무진장 나옵니다. 서로 싸워가지고. 그래서 합동을 시킬 때는 뭐 신문지의 합동법이다, 훈연법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 이게 털어주면 간단하다니까요. 털어주고 그 소비를 빈 소비로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소비에 벌이 붙어 있는 채로 합동을 시키면 문제가 되지만, 이 앞에다 털어주고 그 소비를 공소비로 만들어서 이 안에다 집어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 이게. 이게 웃기는 일이잖아요. 벌들이 왜 합동하면 싸우고 털어주면 안 싸우냐고요? 뭐, 내집 들어가듯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력이 약한 벌통은 이렇게 다른 벌통에서 벌을 털어줘서 세력을 보충하고, 여기는 달랑 소비 함장이잖아요. 그리고 왕대가 오늘이나 내일 지금 터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대로 늘어나니까 이제 왕대가 터지고 산란하는 걸 봐서, 이거를 이제 여기 저는 모든 벌통에 자동 사양, 자동 급속에 선이 다 있다고요. 연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동 사양, 자동 급속을 하면은 한 통이 그냥 생긴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내검했던 것도 오후에 다시 내검을 해가지고, 지금 영상에서 보니까 왕대가 좀 터진 게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서 다시 내검을 해서, 거기도 여왕이 이제 터져 나왔으면 아직 왕대가 안 터진 소비를 도로 빼내가지고 강제 분봉을 시켜서 다시 여기서 약 7km 떨어져 있는 제2양부장으로 가져다 놓으면 요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서도 이제 며칠 있다가 다시 벌을 이렇게 세력을 보충해 주면은 그대로 한 통이 되고, 여기도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늘릴 수가 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벌을 소문 앞에 털어줘 가지고 벌의 세력을 늘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